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의 진상 장렬 다육이는 어떤 다육인가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요 블루 드래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요 녀석은 이게 엄마가 몇 주 전에 뽑아놓은 거예요. 얘가 이상하다. 근데 새끼를 지금 이렇게 내느라고 얘가 이렇게 말랐는데 엄마가 요거를 이렇게 자, 요 얘랑 생장점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떼기 자신 없으면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이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하고 생장점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보니까 뿌리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 뿌리를 다시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심어는 줘야 될 것 같아. 살려는 드릴게요. 심어는 줘야 될 것 같아갖고 얘가 여름에 이래요. 여름에 이러다가 겨울 되잖아요. 가을 찬바람 솔솔 나잖아요. 그럼 또 어느새 또 괜찮아져. 되게 좀 웃겨요. 도수층을 좀 높인 다음에 약간 조금 건조, 뭐, 흙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이 블루드래곤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루드래곤이 한쪽이 레드 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검색해보시면 그런 이제 검색이 나와요. 한쪽이 부모가 레드 에본이다. 이렇게. 그럼 레드 에본이 겨울에, 여름에 우리 진짜 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 정도 진상 피우고 찬바람 불면 괜찮아지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레드 에보니의 뭐라고 했더라? 선별종이라고 했던가? 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레드 에보니는 이렇게 여름 되면 그냥 훅 그냥 죽어버리지 얘처럼 찬바람 분다고 다시 살아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도 찬바람 불면 살아나잖아. 그러니까는 레드 에보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녀석이죠. 이렇게 심어주고 딴딴딴.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파리 이제 그 왜 그 이파리가 막 투명해져 갖고 그런 꼴을 보면 또 너무 불안하잖아요. 제가 꼴이라고 표현해 갖고 좀 그렇지만 근데 진짜예요. 예쁘게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사계절 내내 그냥 좀 괜찮으면 안 돼? 왜 꼭 여름 되면 그러냐고요. 근데 얘는 요번에는 새끼 내느라고 그런 건데 이제 엄마 눈치를 못 채시고 얘를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얘는 요번에는 새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끼를 지금 키워내느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줬고요. 자, 여기 얘도 어때요? 딱 지금 꼬리 그렇죠? 꼬리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지금 새끼가 지금 크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드래곤 지금 키우고 계시면서 야 얘가 진짜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요녀석이 지금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키워내느라고 얼굴이 못생겨지고 투명한 잎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밑에도 지금 이런 잎들이 되게 많은데 잎마다 애기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또 이 잎을 마른 잎을 잘못 떼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불상사가 생기냐면 애기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런 꼴 보기 싫은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위집을 내줘요. 가위집을 내주는데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밑에 지금 애기가 있거든요. 얘 지금 애기하고 얘가 만약에 물음이 있었으면 막 물이 막 질질질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애기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강제로 생장점이 지금 얘가 지금 물이 못 오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지금 컨디션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병이었으면 아마 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떼어내고 싶은데 너무 못생겼어. 너무 조심스러워. 애기가 딸려 나올까봐. 얘도 지금 애기를 지금 밑에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좀 더 짧게 잘라도 됩니다. 와, 무슨 젤리 같아. 이렇게 해서 내일 저희 이렇게 하고 갈 거거든요. 이쪽도 보면은 여기도 애기들이 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키워내느라고 애기한테 자리 내어주느라고 물은 많이 먹었지 이파리는 통통하지 얘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맹맹이 소리하니까 너무 웃긴다. 요거 하나는 작게 하니까 저 밑에도 지금 애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좀 떼어내 볼까요? 자, 이거 얘도 살짝 아이고야 성공적으로 떼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조심 떼고 여기에다가도 휴지로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오늘 밤에 이렇게 해놓고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 빨리 빨아내서 빼짝 말라버리라고 이렇게. 진짜 여름 진상, 아이고 지저분해라. 여름 진상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루드래곤이에요. 손톱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동안 매니아님들의 로망 다육이었는데 얘가 여름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끼를 키워내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좀 물음이 약해서 잎이 이렇게 투명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이렇게 떼어내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찬바람 솔솔 나면 또 괜찮아지고는 했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나무땡네 세상 못나진 지금 블루드래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잎이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변해가고 들러붙어 있었죠? 이게 만약에 물음병이었으면 뭐 주변으로 옮기고 막 난리였을 텐데 다행히 좀 그런 건 아니어서 이렇게 저도 멀리서 보는데 어머 얘 왜 이래? 얘 진짜 또 그러는 거야? 여기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애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여보씨가 다부땡리에서 키우고 있는 블루드래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블루드래곤 꼴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다부땡리의 블루드래곤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작년에는 새끼도 안 키워내면서 이런 꼴을 하고 있더니 그래도 올해는 새끼 키워내면서 또 이렇게 미운 꼴을 하고 있네요. 자, 블루드래곤 요거 하나는 뽑아놓은 지가 지금 한 3, 4주 정도 되었는데 요 녀석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해줬고요. 얘는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얘가 이래갖고 소환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 지금 물 빼고 내일 요거 휴지 빼고 제가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못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가려고 해요. 저는 요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